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새우튀김하고 만두 갖고 왔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복숭아 먹어보겠습니다. 백도. 김치, 간장, 찍어 먹을게요. 젓갈로 먹는 것보다 손으로 먹는 게좀 맛깔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요. 손으로 먹어봅시다. 개운한 만두부터. 만두가 먹고 싶었었는데 냉장고에 만두가 없어갖고 여러 번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두 큰 봉지를 한 봉지 사왔죠. 이건 CJ 두루두루 만두 있죠? 그거 쪘어요. 여러 가지로 해 먹는다 해서 두루두루인 것 같아요. 찜도 해 먹고, 만두국도 해 먹고, 튀김도 해 먹고, 두루두루 다쓸수 있는 거. 여기 날씨는 무지 더워요. 한국도 여기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만두를 다 생피지 않은 상태에서 튀김을 먹었더니 섞여버렸어. 그린티. 먹고 나면 입이 개운할 것 같아요. 한두 달 전인가? 배추를 사왔는데, 거기서도 떡잎이 좋는데, 갖고 와서 곧장 못했어요. 그래갖고 하루 이틀 지났더니 그냥 떡잎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갖고 절여갖고 했는데, 뭐,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김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썬 김치를 했어요. 썰었어요, 그냥. 막김치. 그럼 잘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이제 색깔도 하얘지고. 맛은 괜찮은데, 포기김치 같이 싱싱하지가 않아. 좀 질겨.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는 김치가 필요하죠. 만두만 먹을 것 같으면은 김치 안 갖고 왔어요.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으니까. 근데 튀김 종류가 있어서 그럼 단무지가 있고 김치가 있는데 뭐를 넣을까? 그러다가 썰기 귀찮아서 김치. 근데 새우튀김 너무 맛있어요.
내가 흉내를 내야 되겠다. 저희 남편은 이거를 줬더니 요거를 일일이 해부를 해요. 해부를 해갖고 요거를 요 꼬리를 발라내서 흩어뜨려 갖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다 입에 넣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돼? 자기는 안 먹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도 튀긴 거니까 다 먹어. 그랬지. 내가 좀 과했나? 옛날에는 그렇게 말해도 자기 방식대로 그냥 먹고 말아요. 말안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고 조금 말 들었어. 철 들었나 봐. 아닌가? 힘이 없어져서 그러는 건가? 내가 살아보니까, 굳이 자기 고집 피우고 그렇게 살거 없더라고요. 그럼 마찰만 생기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안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행복한 여성이 되지 않을까. 왜 진작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히드락히드락히드락. 젊었을 땐 그랬어요. 그러고도 잘 살아온 거 보면 용해요. 살아온 거 보면은. 왜? 동갑이다 보니까 양보라는 게 없어요, 서로가. 물론, 우리 남편이 자기가 양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도 그랬고. 간장찌개 먹으면서 맛있네. 여기에 식초 넣었거든요. 으아, 으아, 붙었다. 이제 게을러갖고 만두를 해먹기가 싫으네. 내가 작년부터, 먹방을 했잖아요. 작년 4월부터 했는데. 진짜, 만두 빚어 먹었어도 12번은 빚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 해먹었어, 한 번도. 나이 먹었다는 증거야. 나는 나이를 얼마나 먹어도 내가 항상 다 요리해서 먹으리라 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거 보니까, 역시. 만두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만두는 지금 끊었어요. 나머지는 안 끊었어요. 나머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하고 먹을 때는 김치 건들지도 않아요. 다른 반찬들이 있어서 그러겠죠? 근데 이거하고 먹을 때는 김치가 막잘 들어가네. 새우는 그만 먹어야겠어. 맛있는데 조금만 먹으면 난 새우가 좀 물려요. 거기다 티가 있으니까 좀더 그렇죠? 이 새우보다 기다란 새우 있죠? 그거는 좀덜 물리는데. 배부르네. 백도 엄청 맛있어요. 배불러. 다 먹으면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이거를요, 먹으려고 칼을 갖고 왔어요. 얌전하게.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안 먹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고 싶어요. 옛날에 어렸을 땐, 우리 집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무지 따가워요. 복숭아가 아주 무지무지 따가워요. 그 나무에서 뚝 따갖고 그냥 먹고 싶은데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수도가 밖에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밖에도 수도 있었어요. 수도에서 딱 까갖고 먹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이런 복숭아를 열었어요. 딱딱한 복숭아 아니면 물렁물렁한 복숭아. 근데 이런 복숭아였었어요. 그 좋아했죠. 너무 맛있어요. 배불러서 못 먹겠다.
작은 딸하고 저는요, 이렇게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해요. 근데 큰 딸하고 아빠는 딱딱한 거. 이렇게 요새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베면 딱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복숭아를 좋아하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생긴 거 사갖고 온게 아니고, 나도 딱딱한 거 살려고 무지 노력해요. 남편 기준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데 없더라고요. 할수 없이 사갔지 뭐. 어쩔 거야. 복숭아 먹고 싶은데. 오늘도 참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